카카오톡에 김효석을 검색해주세요. 저랑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넘어가는 게 왜 나냐 이거예요. 이제 뭐 상품이면 왜 이 상품이냐는 거고, 내가 면접을 본다면 왜 나를 뽑아야 되느냐라는 거고, 연애를 한다면 왜 나랑 연애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아, 첫 번째로 갈등이 필요합니다. 인생에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갈등이 없으면 좋겠죠. 그냥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우울증에 걸려요. 세상에 갈등이 없으면, 내가 해결할 게 없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이 생기고 극복하면서 삶의 희열을 느끼는 거거든요. 갈등 싫어할 것 같잖아요. 그 드라마를 왜 봐요? 드라마 왜 봐요? 소설은 왜 봐요? 부잣집 아들과 부잣집 딸이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하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희한하지 않아요? 뻔히 뭐 반대하고, 왜 반대하느냐 했더니 출생의 비밀이야. 둘이 남매였던 거야. 배다른 남매. 그래갖고 그래도 우린 그럼 배다른 남매로 살래요. 살러 갔더니 한 명이 불치병에 걸려요. 뭐 이런 말씀이. 근데 또 해결이 되죠. 이런 것들의 희열을 느껴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소개하거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할 때는 내가 잘난 점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얼마나 고난이 있었고 얼마나 갈등이 있었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더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구죠? 너무 잘생겨서. 안정환. 아, 네, 알죠. 요즘은 이 얼굴 아니시죠? 옛날 이럴 때가 있었어요. 화장품 모델 할 때가 있었어요. 이때 이분이요 이랬습니다. 별명이 테리우스였고요. 1999년 K리그 21골 7도움으로 준우승팀 소속의 수상자인데 MVP가 된 거예요. 준우승팀이. 그리고 이탈리아 세리에이 페루자를 이적해서 출장 시간 대비 득점 2위 했고요. 그리고 2002년 FIFA 선정 8대 골든골. 그때 이렇게 뒤로 넣은 거 있잖아요. 역전골. 그거 기억나실 겁니다. 양발을 완벽하게 자유롭게 쓰는 몇 안 되는 선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잘난 것만 얘기했잖아요. 지금부터 얘기가 바뀝니다. 현재의 모습입니다. 좀 안타깝죠? 예. 이분은 이렇습니다. 오렌지를 처음 먹어본 때가 언제였냐면 청소년 국가대표 때 처음 먹어봤대. 그것도 너무 맛있어서 하나를 이렇게 싸가지고 할머니를 갖다 드렸대. 생전 처음 먹어본 거. 여러분 오렌지 언제 먹어봤어요? 그리고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아버님이 안 계시고요. 할머니가 키웠고요. 어머님은 계신데 도박을 너무 좋아하셔서 그림 보는 걸 너무 좋아하셔서 거의 안 키웠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 이사를 14번 갔고요. 굿판을 따라다녔습니다. 왜? 먹을 게 없어서 굿판에 가면 과일과 떡을 주니까. 또 할머니에게 100원을 달라고 막 졸랐대요. 왜 졸랐는지 아세요? 아빠 사오려고. 100원이면 아빠 사는 줄 알고. 아빠가 너무 친구들이 너무 아빠 자랑하니까 속상했던 거야. 어린 꼬마가. 그래서 100원 달라서 아빠 사러 간다고. 빵과 우유를 먹고 싶어서 뭘 했을까요? 네, 축구를 합니다. 축구부 가면 빵과 우유를 준다 그래서 축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축구를 반대했어요. 왜? 2시간 반, 왕복 2시간 반을 가야 축구부가 있는 학교에 다녔고요. 근데 너무 열심히 뛰니까 배가 금방 꺼지는 거예요. 배고프다고 축구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반대를 했대. 워낙 재능이 있으니까 장학 혜택 받으면서 계속 축구를 했대요. 월드컵 골드골 때문에 구단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골드골 넣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이탈리아잖아. 쫓겨났어요. 그 골드골 때문에 쫓겨났어요. 그리고 수원 시절에 벌금을 1,000만 원 맞았는데 왜냐면 관중석에서 못된 관중이 가족을 욕한 거예요. 와이프를 욕한 거예요. 근데 욕을 한 게 아니라 그냥 하도 속상해서 따지려고 그냥 올라갔대요. 관중석에. 욕도 안 했대요. 이 안중환 선수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벌금을 맞았죠. 나중에는 그 팬이 오히려 사과를 했다 하더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정기적으로 그 고아원 가가지고 자기 사비로 아이들에게 축구용품 사주고 축구를 가르쳤대.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자기 어릴 때 생각나더래요. 거의 고아나 다름없이 자기도 살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꿈을 심어주겠다고 해서 되게 돼서 특별되고 그랬답니다. 자, 아까 잘생긴 안정환 선수하고 요 퉁퉁한 아저씨하고 누가 더 멋있어요? 지금도 멋있죠? 이게 스토리의 힘이에요. 외모나 스펙이나 이런 거는 그때뿐입니다.
근데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 이 고난을 극복한 사람에게는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 보면 면접, 서류 전형 통과하기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제 제자 중에 한 명은 7번의 공채 중에 단 한 번도 서류를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기소개 개를 보면 핵심 부분이 뭐가 있나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 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 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더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OBM 설득 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또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